자, 먼저 1번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지민 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수영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한 뭐겠다? 이시겠죠. It is a good exercise to swim.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러죠? 세 가지 중에서 그렇죠. 빈 징주어라 그럽니까? 아니죠. 가주어라 그러죠. 가주어. 빈 징주어는 오늘 같은 날 뭐라 그러면 돼요? And windy 이럴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춥고 어떻다? 바람 분다. It's cold and windy. 이런 걸 보고는 빈 징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제일 먼저 배운 거 I have a book. It is interesting.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죠. 인칭 대명사. 뭐 어쨌길래 이 it이 어쨌길래 인칭 대명사라고 그럽니까? 더 북 대신 왔기 때문이죠.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하기 더를 붙이죠. I have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이럴 때 인칭 대명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t is cold and windy.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는다. 뜻이 없다. 뜻이 없는 두 가지가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원래는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It 여기에 It is a good exercise to swim 할 때 이 자리에 원래는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To swim is a good exercise 였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네요. 문제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문법 문제는 특히 2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문장은 해석하면 지인아 어떻게 돼? 첫 번째 문장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성빈 그녀는 플러스 연주하기 위해서 배웠다. 연주하기 위해서 배웠다. 연주하는 것을 배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배우 하면 되고 무비스타든지 뭐 나는 영화배우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그러면 나는 기다렸다 영화배우를 만나기 위하여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 들어가면 돼요? To 들어가면 되겠고 She learned 그녀가 뭐 했다? 배웠다 To play the flute.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그쵸 플루트 연주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녀석 to 부정사의 무슨 뭐처 to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뭐처럼 쓰인 거예요? 진 첫 번째 녀석 to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중에서 뭐처럼 쓰인 거예요? 선생님 방금 한 질문은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고 똑같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y did you wait?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y did you wait? 왜 기다렸니? 됐습니까? 왜 기다렸어? 했더니 to meet a movie star. 그러면 무슨 영역법이에요? 명사, 형용사 중에서 뭐? 그럼 부사는 용법이 뭐 한 3개 원래는 4개라 그랬는데 이 4가지 중에 부사 용법인데요 4가지 중에서 뭐죠? 그쵸 기다린 의도를 나타내는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러면 지민아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의 특별한 점이 뭐였지?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만의 특별한 점이 뭐죠? 그렇죠. In order to 여기다가 in order 또는 so as 같은 걸 넣어서 I waited in order to meet a movie star. I waited so as to meet a movie sta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이죠. 내가 기다렸던 의도입니다.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다? Why did you wait? 왜 기다렸는데? To meet a movie star. 됐습니까?
계속해서 진. 그러면 두 번째 she'll learn to play the flute. 이거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처럼 쓰인 거예요? 두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죠. 그럼 명사적 용법일 때 조심해야 될 게, 명사적 용법일 때는 to 부정사가 세 가지 어로 사용될 수 있죠.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주어, 보어, 목적어. 그러면 지민아, 지금 이 녀석은 주어입니까? 보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목적어죠, 목적어. 그럼 목적어일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이 learn이라는 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인데, 그러면 to play the flute 대신에 playing the flute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죠.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목적으로서 라 똑같은 얘기고요.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learn to do 밖에 안 된다 했었어요. enjoy 같은 애도 아니고 like 같은 애도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 문제를 정리하면 to 부정사의 뭐 각자 전부 다 to 부정 to 뒤에 동사 원형의 원점으로 봐서 이 to는 go to school 할 때 to처럼 전치사의 to가 아니고 to 부정사의 to인데, 하나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법이고 하나는 명사정법으로서 what did she learn? why did you wait? 각각 질문이 다르죠. 3번 관로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고르면 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민아,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닐 암스트롱이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석하면 어떻게, 맞든 틀리든 해석하세요. 닐 암스트롱은? 첫 번째로 달에 갔다 온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는데, 워크의 뜻이 안 살아있네요. 워크의 뜻을 살려서 한 번 더 해석해볼까? 워크. 워크 온 더 로드가 뭔 뜻이야? 워크 온 더 로드. 길을 걷는 거지, 그치? 그럼 워크 온 더 문이 뭘까? 달까지 걸어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워크 온 더 문이? 달 위에서 걸었다 이 뜻이죠, 워크 온 더 문. 그러면 그 뜻을 살려서 해석하면 닐 암스트롱은? 그렇죠. 닐 암스트롱은 달에서 첫 번째 걸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초로 달을 걸었던 사람이다. 닐 암스트롱은 미국의 뭐 그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로서 처음으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승빈아, 답은 투워크가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투워크가 명사로 쓰인 거야, 형용사로 쓰인 거야, 부사로 쓰인 거야? 닐 암스트롱 was the first man to... 무슨적 형법이라고 맨날 했었죠, 우리가. 명사로서 사용된 겁니까? 형용사로 사용된 겁니까? 부사로 사용된 겁니까? 형용사다? 지인이 생각은? 명사인 것 같다. 또 지민이 생각은? 형용사인 것 같다. 오케이. 네가 부사했으면 딱딱딱 나뉘고 딱 좋은데. 형용사인 것 같아요? 오케이, 봅시다.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하고 있는데 여기에 man 보입니까? 품사가 뭐죠? 무슨 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꺼내읽기 하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겠죠.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됐습니까? 닐 암스트롱은 첫 번째 맨은 맨인데 어떤 달에서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이다. 이게 무슨 시적 용법입니까? 바로 어떤 시, 형용사적 용법이죠. 어떤 퍼스트 맨이었다? To walk on the moon 했던 퍼스트 맨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2 곧 올라가니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이런 거 배운다 했어요.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하면 오케이, 이 부분이 달을 걸었던 이 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일단 지우고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뭐 끝낼게 하면 뭐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게 2학년 1학기 때 하는 거고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를 거다? 관계대명사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선생님 여기는 왜 워크인데 여기는 왜 워크드입니까? 오케이, 관계대명사 절이라 그랬죠. 절. 절은 뭐가 들어있는 걸 보고 절이라 그런다 그랬죠. 주어와 동사. 그럼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다면 뭘 맞춰줘야 돼? 시제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하는 역할은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and he walked on the moon. And he 대신에 that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그리고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다 라면서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at도 이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 건 만드는 that도 있었고 손가락질 하는 that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형용사의 덩어리를 시작하겠다는 관계대명사 that도 있다라는 거. who도 마찬가지고요. 의문사 who 뿐만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했다라는 것도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 3번 문제 정리하면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걸었던 사람 됐습니까? the first man 첫 번째로 걸었던 사람 이렇게 어떤 man 특징은 앞에 명사가 있는 거고 man을 꾸며주고 있죠. man은 man인데 어떤 man to walk on the moon 했던 첫 번째 사람. 4번 두 문장이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승빈아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 이거 무슨 해석하면 어떻게 돼?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to use chopsticks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부정사 부정사 구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부정사 절이라고는 안 하죠. 절이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동사가 어디 있으면 동사 이긴 있는데 동사가 아니라고 선언했죠. 부정사 구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지인아 얘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처럼 쓰인 거야? 명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죠. 그럼 명사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어 중에 뭐의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의 역할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it is difficult to use chopsticks죠. It is difficult to use chopsticks. 그래서 이러한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to use chopsticks를 보고 진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건 뭐냐? 여기에 to use chopsticks are difficult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R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젓가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젓가락 사용하는 그 행동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hopsticks가 복수형이라고 해도 여기에 R을 쓰면 안 됩니다. 앞만 길어봤자 day가 아니고 뭐다?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러니까 가짜 주어 it으로 이 자리에 대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민아 to use chopstick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difficult?' 뭐가 어려운데?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 오케이, 지인아, 'to use' 대신에 'using' 돼 안 돼? 되죠. 됐습니까? 주어로 사용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보어로 사용된 거하고 두 가지는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잠깐만요. 계속해서 5번 밑 주신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I was happy seeing Mary at the party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민아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매일 파티에서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 답이 2C로 고친다고 한 것 같은데요. 맞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To see Mary at the party가 동원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로 사용된 거예요? 명사로 사용된 거죠? 명사로 사용된 거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were you happy? 이러면 될 거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안만기로 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 was happy it 이런 뜻이죠. I was happy it 해석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얘가 무슨 적용법이 될 리가 없다? 명사 적용법이 될 리가 없다는 뜻이죠. 진, 이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I was happy to smell. 그렇죠. 나는 행복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그러면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로 사용된 거예요? 부사로 사용된 거죠. 그럼 부사로 사용된 거 이거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일 때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할 수 있다? 뭐뭐? 해서 나는 행복했다. 왜? To see Mary at the party? 해서. 그리고 부사 적용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Why were you happy? 왜 행복했니?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은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서 happy,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행복했는데 왜 행복했는지를 to see Mary at the party라는 말로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뭐 감정의 원인이라 해도 되고 뭐라고 볼 수도 있다. 어찌 어떤이라고 했죠. 어찌 어떤, 나는 어찌 나는 어찌 어떤 상태였다. 메리를 파티에서 봐서 행복한 상태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여기 해석이 다 있네요, 그쵸? 그래서 누구는 무엇을 마실, 어떤 것을 뭐하니 원하니. 됐습니까?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면 되겠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러면 승빈아, to drink는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로 사용된 거예요? 명사 적용법이죠. 그래서 I would you like something i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뭐 이렇게 물어보나요? 명사의 리가 없죠. something it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I was happy it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인이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로 사용된 겁니까? 형용사, 아까 전에 first man도 명사, something도 명사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잖아요. 어떤 것, 마실 것.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리고 이런 표현에서는 요즘 오늘같이 추운 날은 너는 따뜻한 마실 거 원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속에 h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Would you like something hot to drink? 하면서 뭐 주의해라? 어순 주의하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Something 같은 것들,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같은 애들은, 이런 명사들은 some과 또는 any와 또는 no와 합쳐서 뭐 thing, one, body 이런 것들은 뒤에서 형용사가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do you want 하고 would like가 want의 뜻이라 했죠. like는 좋아하다지만 would like는 원하다라 했습니다. 이 말을 선생님이 왜 자꾸 하느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원한다를 I wan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
would like. 됐습니까? 또 이거는 어떻게 줄여 쓸 수도 있냐면 I'd like 이렇게 할 거. I'd like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고요. I'd like 뒤에 swimming이야, to swim이야 둘 다 돼. 둘 다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한다고요. 얘밖에 안 된다고요. like가 아니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want하고 똑같다니까. I would like to swim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I like to swim도 되고 또 swimming도 된다고요. I like swimming, I like to swim.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지만 난 would like to swim 이거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would like하고 want하고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제는 형용사 적용법으로서 something을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 거. 여기다 뭐 hot까지 넣어봤습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hot to drink? 따뜻한 마실거리 원하십니까? 뭐 그리고 뭐 anything이 아니고 something 쓴 이유는 권유하는 질문이니까 묻는 물음표가 있음에도 something이 사용된 거 뭐 이런 건 옛날에 다 했던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은 and you wanted to play soccer, to take a yoga class, to enter university, to travel to Europe, to have a hamburger for lunch. to 뒤에 동사 원형 아닌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가 정답이고 그럼 얘는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지민아? 또 and you wanted it 이라고 해도 되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Andrew want? Andrew는 무엇을 원했니?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원했다. 뭐 to travel Europe 하면은 유럽 여행하는 거, to have hamburgers for lunch 점심 식사로서 햄버거 먹는 거, to take a yoga class 요가 수업 듣는 거, to play soccer 축구하는 거. 그래서 7번은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으로서 명사 적용법으로서 want의 목적으로서 적합한 형태는 to 동사 원형을 해야 된다는 걸 물어봤죠. And you wanted it. What? 목적으로서 명사 적용법으로서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서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고 want의 목적어는 to 부정사밖에 안 되고 ing 형태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8번. Between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립니다. 뭐 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to solve the problem is easy. 지민 쭉 이 문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세요. 해석해 주시고요. 그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그래서 to solve the problem을 뭐라고 부르고 부정사 구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정사 덩어리 구. 부정사 구. 그럼 그 다음 분석은 이 순서는 늘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문제 미출신 부분인 전부 다 투 부정사야. 미출신 부분이 전부 다 투 부정사야. 전부 다 투 부정사야. 전부 다 투 부정사.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의 뭐 정해져 있습니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그리고 명사적이라면 무슨 어로 사용되는지. 그러면 해석했으니까 그 다음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명사. 그럼 무슨 어로 사용됐어요? 그렇죠. 주어로 사용됐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Solving the problem is easy. 그리고 이 형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안 좋아하고 어떻게 쓰는 걸 더 좋아한다? It isn't easy to solve the problem.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 라는 걸 우리가 to 부정사 주어로 사용됐을 때 사용되었던 것들이죠. 계속해서 진 히스 그래서 그의 오케이 뭐라고? 꽃을 뭐? deliver 배달하다
그의 새 직업은 꽃 배달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예, to deliver flowers가 to 부정사 구고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명형부 중에 뭐예요? 명사적 용법이다. 그럼 무슨 어로 사용됐어요? 보어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연달아서 선생님이 밑줄 그은 덩어리 to 부정사 구, 저 덩어리 대답 듣고 싶으면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is needy? What is his new job? 전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걸 쭉 풀다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명사적 용법일 때도 있어. 그럴 때는 뭐까지? 이것까지 무슨 어로 사용됐는지까지 분석해서 다른 어로 사용된 걸 고르라는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승빈. It's fun to talk with my grandmother. 그래서 뭐? 해석? 그 해석은 나의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은 재미있다. 할머니랑 대화 나누는 것은 재밌다 이러고 있죠. 그렇습니까? 뭐 해석이 뭐 그 뭐 토시 하나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할머니랑 얘기한 거 재밌어 이러고 있죠. 대화 나누는 것은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거 해주셔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덩어리고 하는 역할은 명형부 중에 뭐고 뭐라고? 명사? 명사가 아니고 명사입니까? 그럼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쵸? fu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그쵸? 뭔 소리 합니까? 주어하고 있죠. 주어. 할머니랑 대화 나누는 게 재밌다며. 뭐가 재밌는데? 재미있다가 동사인데 앞에 할머니와 대화 나누는 것은 은느니가 몰라? 은느니가? 어? 은느니가. 은느니가를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주격조사라고 배웠죠. 할머니와 대화 나누는 것은 재미있다. 주어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무슨 주어야? 진주어고 여기 있는 it이 가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계속해서 4번 They hope to play baseball outside. 진 해석이 어떻게 되고? 그들은 밖에서 야구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면 to play baseball outside가 to 부정사 구죠. 그럼 명형부 중에 뭐고? 명사적 용법이고 그럼 무슨 어야? 목적어라면 hope 한 번 더 쳐다보면 되겠죠. hope는 want 쪽입니까? like 쪽입니까? enjoy 쪽입니까? want 쪽이니까 playing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됐습니까? hope to do, want to do 밖에 안 되죠. 목적어로 사용됐다. 정확하게 잘 분석하셨고요. 계속해서 5번 I want something interesting books to read. 지민 어떻게 되죠? 뭐라고? 응. 나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명형부 중에 뭐예요? 나는 몇 권의 재밌는 책 읽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형용사 제목법이다. 나는 몇 권의 재밌는 책 읽는 것을 원한다라며. 명사적 용법이죠. 그쵸? 그러면 무슨 어로 사용됐어? 뭐라고? 목적으로 사용됐다. 무엇 무엇을 원하다. 나는 몇 권의 재미있는 책 읽는 것을 원한다를 내가 작문해볼게. 나는 원한다. want 몇 권의 재미있는 책 읽는 것을 I want to read some interesting books.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네가 말한 해석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몇 권에, 그니까 책을, 나는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책을 좀 읽고 싶어. 재밌는 책 몇 권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든 뭐 상관없어. 근데 이거를,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석은 선생님이 끊어있기를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죠. 내가 원하죠. 뭘 원합니까? 몇 권의 그러면 to read는 어떻게 하느냐? 몇 권에 나는 몇 권에 읽을 재미있는 책을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명사적 용어법이 아니고 무슨 용어법이다? 형용사적 용어법이죠. 형용사적 용어법이면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앞에 books 있는지 봤더니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읽을 재미있는 책 몇 권을 원해. 북스는 북스인데 어떤 북스? 재미있는 책. 어떤 북스? 몇 권의 책. 어떤 북스? 읽을 책. 썸도 북스를 꾸미는 수량 형용사. 인트러스팅도 북을 꾸미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리드도 북스를 꾸미고, 아, 완전히 뭐 여왕이네. 여왕 앞뒤로 막 떠받들고 있습니다. 몇 권의 책, 재미있는 책, 읽을 책을 원한다.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는 아 다명사다 하면서 해석을, 나는 저 몇 권의 재미있는 책 읽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다명사다 이러면서 답을 못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억지스럽지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저 뭐 읽을 만한 몇 권의 책을 원한다 이런 거고요. 투리드가 북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었습니다. 8번 문제 잘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푸는지 잘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뭐 해석하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승빈 She grew up to be 승성 이거 쓰는 애들 너무 많아. 승성 이거 너무 많아. 미안합니다. 가끔 헷갈려도 걔한테 또 내가 그렇죠 승빈아 이렇게 내가 부를 때가 있거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grew up to be a vet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to be a vet이 to 부정사 구조 그렇죠? 그러면 명형부 중에 뭡니까? 부사제목법이고, 그러면 뭐 부사제목법도 나뉘는데 그 중에 뭡니까? 결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사제목법 중에서도 결과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she grew up to be a ve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더라? 이 부분 요거 이렇게 꺼내버리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she grew up and 썼으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죠. she 다음에 동사 쓸 건데 얘 한번 쳐다봤죠. was a vet. she grew and she was a vet. 그녀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수의사였습니다. 를 얘 날려버리는 순간 얘 못 쓰게 되고, 그렇다면 얘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고 동사는 아니에요 라고 선언하자 to be로 바뀌게 된다. 없어지고 to be가 됐다. 오케이. 됐습니까? 9번 문제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칼질하기네요. 그래서 이게 좀 해석이 어렵죠. 그쵸? 그래서 뭐가 많대요? 여기 뭐 영어스럽게 하면 많은 방법들이 있다죠. 달걀을 요리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 There are many ways to cook an egg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to cook an egg가 to 부정사 구고, 지인아 얘는 명형부 중에 뭐죠? 저요? 예. 그렇죠. 여기다가 선생님이 선생님도 모르게 답을 써버렸네요. 형용사제용법이죠. 됐습니까? 달걀을 요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용법 중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여러분들 형용사용법을 제일 구분하기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뒤에 이런 단어 명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살아있네 이런 거 안 따져도 됩니다. 그
그냥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바르게 바꿔 쓴 것은 He set his alarm clock to get up early. 일단 지민아 이거 뜻이 뭐야?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명형부 중에 뭐예요? 부사형법이고 그러면 부사형법도 몇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뭐죠? 의도죠, 의도. 그 말은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물으면 된단 말이지? 그렇지, 오. His alarm clock. Why did he set, set의 3단 변신? 중에서 얘는 당연히 몇 번째 해석이야?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이거 없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He set his alarm clock. Why did he set his alarm clock? 왜 그의 시계를, 알람 시계를 맞춰 놓았니? To get up early, to get up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니까. 자, 그래서 이 11번 문장이 바로 to 부정사의 여러가지 용법 중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만 유일하게 바로 to do 앞에 in order 또는 so as to do를 쓸 수 있다라는 걸 물어본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했다. 뭐뭐 하려는 의도로 뭐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그래서 무엇은 그렇죠.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는 것은 무순어가 무지하게 어떻게 됐어요? 주어가 무지하게 길어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를 to 집에 뭐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다는 walk home late at night이죠. walk home late at night. 이게 밤늦게 집에 걸어가다 라는 뜻인데요. 는 것 하는 방법은 이렇게 to walk 하든지 walking 하든지 하면 되는데 to가 앞에 있는 거 봤더니 탈락이죠. 됐습니까? to walk home late at night is dangerous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to walk home late at night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부정사 구. 그렇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쓴 게 it is dangerous to walk home late at night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to walk home late at night이 무슨 뭐 명형부 중에 뭔지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승빈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부사형법이죠, 그쵸? 형용사형법이죠. dangerou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위험한은 위험한인데 어떤 위험한? 그쵸. 얘가 dangerous의 뜻이 네 입으로 위험한이라 그랬어. 그럼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찌시니까 무슨 제목법이다? 부사제목법이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자, 그러면 아, 너 한국 사람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뭐라고 물을 건데? 왜 위험하니? 그렇죠. 왜 위험하니? 그랬더니 늦은 밤에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럽니까? 뭐가 위험한데? 이럴 거 아니야? 뭐가 위험한데? 그럼 영어로 하면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뭐에 대한 대답이 what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고 명사 적용법이고 명사 적용법이면 세 가지 어 중에 무슨 어야 이거? 목적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angerous란 동사의 목적어냐 아니면 얘가 무슨 전치사라서 전치사의 목적어냐? 어? 진주어잖아 진주어! 너 가보니까 아까부터 연달아서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못 알아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용법을 물어보는 것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자. 문장을 만나면 할게요. 명사적 용법이고 주어로 사용됐고요. 진주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CEO 문제 정리하면,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니까. 뻔하게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다를 집에 걸어가는 것 해놓고 무슨 어로 명사, 당연히 뻔하게 딱 보자마자 명사용법이고요. 무슨 어로 사용됐다? 주어로 사용됐는데 주어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고르려고 했더니 얘가 형태가 틀려서 뭐 얘가 없거나 walking home late at night is dangerous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to walk home late at night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둘 다 아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탈락. 얘는 walk home late at night 이거 명령문이죠. 명령문. 집에 늦게 걸어가라 해놓고 갑자기 위험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1번은 명령문으로 시작했다 갑자기 is dangerous를 뒤에다 붙여서 틀렸고요. 3번은 왜 틀렸냐, 이거를 뭘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주어 진주어 구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주어를 쓰지 못하는 놈을 갖다 놨죠. that을 가지고 가주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 집에 걸어가라 밤늦게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2가 있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없어서 틀렸죠. 각자 틀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8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13번하고 8번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1번 해석. My plan is to go hiking tomorrow. 나의 계획은 내일 산책하는 것.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o 부정사 구고요. 그렇다면 명형부 중에 뭐고? 형용사 용법으로서 is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명사인 is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용법이죠. 오케이. 당연히 무슨 제어법입니까 지민? 명사제어법이고요. 그렇다면 무슨 어 하고 있습니까? 응? 목적어. 그렇죠. 내 계획은 내일 등산하러 하이킹하러 가는. 그러니까 무슨 어? 보어라니까요. 보어. 내 계획은 내일 하이킹하러 가는 것이다. 됐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going의 형태 된다 안 된다? My plan is going hiking tomorrow. 됩니다. going hiking 돼요. going hiking 어색해 보여도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지인 give me some bread to eat. 뭔 소리예요? 빵 좀 주소. 먹을 빵 좀 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 이 to eat은 명형부 중에 형용사적 용법이죠. 빵은 빵인데 어떤 빵? 먹을 빵. 형용사적 용법의 특징,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서 C, 지민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뭔 소리야? 나는 너로 나 몇 개를 가지고 너랑 말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 용법이에요? To tell you.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리고 해석은 그렇게 나는 갖고 있잖아. 뭘 갖고 있는데? 뭔가를 갖고 있지.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를 갖고 있어? 너에게 말할 뭔가를 갖고 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난 너한테 말할 거 있어. 어? 알겠습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오케이. 위에 be도 형용사적 용법, something도 명사, bread도 명사라는 공통점이 보이네요. 먹을 빵, 말할 것. 됐습니까? 계속해서 승빈 Jeff was happy to win first prize. 뭔 소리고?
오케이, 지인. 퍼스트 프라이즈 1등상. 진, to win the first prize는 명형부 중에 뭐고? 부사형법이고, 그렇다면 부사형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제프는 행복했어요. To win the first prize 해서 1등상을 받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됐습니까? Okay. Why was Jeff happ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계속해서 이 지민, My grandfather lived to be 90. 오케이, 그렇다면 to be 90가 to 부정사 9고 명형부 중에 뭐고? 명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r grandfather live입니까? 이게 명사라면 그러면 is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my grandfather lived is입니까? 오케이. 빠진 수업은 열심히 잘 들었습니까? 선생님이 그거 시작할 때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거 하는데 말하면서 시작했는데, 그쵸? 뭘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아직 카톡은 안 오고 있고, 수업을 안 들어서 뭘 카톡으로 보내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영법이고 부산 영법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간 뭐? 결과죠. 살아서 90세가 되셨다. My grandfather lived and he was 90. 대신 왔죠. And he was 90. 대신에 이렇게 확 줄여서 쓴 게 부사용법 중에 결과다.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D이거나 BC겠죠. DE는 안 보이고 BC는 보이네요. 답은 3번이죠. 됐습니까? 8번하고 13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세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사면 여러분들 뻔하게 1, 2, 3 쓰고 뭐 4 아니면 이거부터 비인칭 순서대로 그 다음엔 중에서 구분하란 말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It's interesting to speak Russian은 지인 뭔 소리죠? 러시아어 말하기는 재밌다. 그렇다면 이 it을 보고 1, 2, 3 중에 뭐예요? 그렇죠. 3번이죠. 가주어. 그 다음에 승빈, It's warm and pleasant in spring. 뭔 소리예요? 봄은 따뜻할 거. pleasant 하다. 그래서 it은 뭐한 놈이에요? 1, 2, 3 중에? 가주어. 가주어 2번이죠. pleasant의 뜻은 뭘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여러분들 1학년 때 이런 단어 배웠어요. 이거 뭐죠? pleasure. 됐습니까? pleasure의 형용사형입니다. it's my pleasure 하면 pleasure의 뜻은 명사로서 뭐예요? 기쁜. pleasant는 기쁜, 기분 좋은, 행복한. it's warm and pleasant. 봄에 따뜻하고 기분 좋습니다. 황사 때문에 별로 안 좋던데. Okay. It's lonely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지민, 뭔 소리야? 어르고? foreign. foreign 뜻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알려줄 거야. foreign의 뜻은 외국의. 외국에서 사는 것은 외롭다 이 말이죠. 외국에서 사는 것은 외로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3번 공통점이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 to live Russian,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진짜 주어고요. is는 전부 다 가주어죠.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승빈. It's difficult to keep a diary in English. 뭔 소리예요? 영어로 얘기 쓰는 것은 힘들다. 그렇죠. 영어로 얘기 쓰기는 어렵다, 힘들다. 계속해서 가주어 진짜 주어 to keep a diary in English. 영어로 얘기 쓰는 것. 그래서 to 부정사 전부 다 명사적이고 전부 다 주어로 사용되고 있네요. 2번은 to 부정사 없고요. It's necessary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진, 뭔 소리야? 겨울에 그렇지 necessary 하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해석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아는 단어까지 해석을 하잖아. 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necessary를 추측할 수가 있어. 추측. 야,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영어 시험 못 칩니다. 분명히 시험 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necessary의 뜻이 뭘 것 같아? 겨울에 to wear warm clothes 하는 게 necessary 하다 그랬어. 어? 심하다.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은 심하다. 또 어? 좋다. 어. 당연한 거다. 어, 좋고. 그래서 necessary의 뜻은 그래서 필수적인 꼭 해야 하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가 뭐였더라? 뭐뭐 해야만 한다 하고 같은 말. need to. need가 동사죠? 그렇죠. necessary는 형용사형. 너무 많이 달라져서 못 알아보겠나요? n으로 시작하네요, 둘 다. 됐습니까? 뒤에 e가 있네요. need to do. it is necessary to do. 똑같은 표현이 되겠네요. 뭐뭐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 need to do. it is necessary to do. 됐습니까? 꼭 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할 때 it is necessary to do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를 배우고 나면 어떤 문제들을 뭐 시험 문제에 나올지 미리미리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 조금 수업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아까 8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5번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8번, 13번, 15번 똑같은 문제.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이 접근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인, Mary loves to dance의 뜻은? 엄청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얘는 명형부 중에 뭐고? 명사적 용법이고 하는 일은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 당연히 목적어고. 얘 한번 쳐다봤죠? 그러면 얘 댄싱 돼? 안 돼? 되죠. 됐습니까? 자꾸 이런 걸 해보는 게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해보는 게 공부입니다. 딴 게 공부가 아니고요. like 종족이죠, 러브는. want도 아니고 enjoy도 아니고요. 목적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승빈. I am planning to study Spanish. 뭔 소리야? 스페인어를 나는 계획한다. 스페인어를 오케이, 그러면 to study Spanish가 to 부정사 구고요. 그러면 명형부 중에 뭐고? 명사적 용법이고 그러면 무슨 어야? 주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뒤에 있으니까 가주어가 여기가 있겠네, 그렇죠? 가주어, 가주어 I죠. 이게 주어겠냐? 어? 오케이, 당연히 뭐예요? 목적어죠. plan to do. 그럼 plan 봤죠? 그러면 여기에 to study 대신에 studying 됩니까? 안 되죠. 선생님이 먼저 답을 발설해보죠. plan to do라 했죠. plan to do. plan은 want처럼 to do만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1번은 dancing도 된다. 왜? loves니까. 하지만 위에 2번은 I am planning to do 밖에 안 된다. 그리고 be planning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대화 파트에서 배웠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I am going to study Spanish 하고 같은 표현이죠.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할 때 계획 말하기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내가 계획 중이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성빈아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뭐 하다 이어 플래닝? 무엇을 계획 중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 hi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뭔 소리야? 그러면 to listen to music이 투부정사 구고 명형부 중에 뭐고? 뭐라고? 명사적 용법이고 무슨 어야 그러면? 목적어 그렇죠? 보어 그렇죠? 보어죠. 그의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명사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네요. 뭐야 이거? 답은 4번이죠. We don't go to school. 얘는 모두 아니야. 투 부정사도 아니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n't we go? 이 말이죠. Where don't we go? 어디 안 가니?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투 부정사 아니고. Brian decided. Brian이 뭐 했다? To go to 제주도. Next month. 언제? 다음 달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decide 쳐다봤죠? 그러면 going 됩니까? 안 되죠. want 종족이죠. 됐습니까? going의 형태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고요. 이번에는 뭐로 사용됐다? 목적으로 사용됐죠. 뭐. 됐습니까? 아, 뭐, 이거는 계속해서 승빈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무슨 어로 사용됐는지, 무슨 정형법이고 무슨 어로 사용됐는지. 이게 무슨 고난도야. 장난이네. 그 다음 16번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오케이. 그래서 I need something fun to do with my family 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 해석은 내가 누구한테 시킬 것 같아 지민아? 그렇죠. 해보세요. 그니까 네가 계속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네가 한 해석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지. 이거잖아 네가 해석하는 건. 어? 할 필요가 있다. I need to do. 난 갈 필요 있다. I need to go.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까 전에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어? 이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하래도 뭐 뜻이 통하긴 통할 거야. 근데 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석을 내가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고 너한테 연습시키고 있어. 내가 필요하잖아. 뭐가 필요해? 재밌는 할 거리가 필요하대지. 재밌는 할 거리가 필요하다. 누구랑 같이? 가족과. 나는 가족과 함께 할 만한 뭐 재밌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필요해. 그래서 승빈아 투두는 투부정사인데 명형부 중에 뭐하고 있어? 명사적이죠? Something fun it with my family. I need something fun it with my fami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명사적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잖아. 진짜 많이 나왔다. 어? 이 그림이 안 떠올라? Something 나오면 맨날 이거 하고 있어. 맨날. 어? 그리고 뭐 주의해라? 어순 주의해라. Fun something to do 아니고 Fun도 something 꾸미고 to do도 꾸미는데 어? 이게 형용사 적용법이면 아니에요 선생님. 형용사 적용법이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형용사예요. 아 알았어 그래. 얘는 얘 꾸민다니까. 할 어떤 것. 나는 할 거리가 필요해. 난 재밌는 할 거리가 필요해. 오케이.
그래서 뭐 16번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과 something을 사용했을 때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서술형 문제로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7번 문제는 13번, 15번, 아 8번, 13번, 15번과는 다른데 15번은 장난이었고요. 8번, 13번, 그 다음에 17번 똑같은 문제. 그럼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죠? 오케이, 진, they ate fast food to save time. 뭔 소리야? 그렇죠. 해석은 조금 왔다갔다 하네요. 그들은 패스트푸드 먹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명형부 중에 뭐고? 부사의 용법이고.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의도죠. 패스트푸드를 먹었던 의도를 얘기하고 있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하려고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live to be 80. 잘 써놨네요. 니들 딴 사람들도 다 써놨겠죠. 그는 살아서 몇 살 됐다? 80세 됐다. 그래서 무슨 제형법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과 됐습니까? 계속해서 지민, Ellen sat on the sofa to watch TV. 뭔 소리야? 앉아 있었죠. Where? Why?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똑같이 Ellen이 소파 위에 앉아 있었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공통적으로 in order to watch TV, in order to, so as to save time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승빈, she was pleased to arrive in time. 이건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석이 안 되면 선생님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오케이. 어, 뭔 소리예요? 그냥 제 시간에 도착했다? 끝! 얘는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네요? 오케이, 해석? 그렇죠. 마찬가지죠. Pleased 몰라? Pleased? 응? Happy 아니야? Happy? 어? Glad 아니야? Please 뭐하다? 기쁘게 하다라며. 어? 제발 말고 기쁘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며. 그럼 Pleased면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기뻐하는, 기뻐하는, 기쁘게 하는 걸 당한 그녀가 뭐했다? 기뻤다. 제 시간에 도착해서. 그러면 to arrive in time은 승빈,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고? 뭐라고? 명사형법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she was pleased it. 이거 해석해봐. 그녀는 기뻤다 그것입니까? 오케이. 이거 부사고요. 감정의 원인 아니에요? 어, 이게 감정의 감정. 기뻤대. 어, 왜 기뻤대? Why was she pleased? 제 시간에 도착해서 기뻤대. 제 시간에 도착해서 왜 기뻤는데? To arrive in time 해서 뭐뭐 해서 어땠다. I'm glad to meet you. 만나서 기쁘대요. 감정의 원인 부사적. 그 다음에 케이트 그루어. 케이트는 그 어른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다? 유명한 요리사가 됐다. 그래서 부사 중에서 결과. 그 다음에 승빈, 아 지민, I was shocked to hear about the accident. 해석?
충격을 받았다. To hear about the accident. 결과에 관한 것을 들어서. 그래서 accident 뭐예요? 사고죠, 사고. 나는 그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지민,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명형부 중에 뭐예요? 부사적용법이고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shocked, pleased, 기뻤고 충격받았죠. 뭐뭐 해서 뭐 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We were sad to hear the story.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해석. 오케이. Okay, 그러면 to hear the story가 to 부정사 구고 명형부 중에 뭐예요? 부사정.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간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죠. 왜 슬펐는지에 대해서 to hear the story로 왜 슬펴는데 그 이야기 들어서 슬펐어. 오케이. Okay, 이제 좀 알겠나요? 그다음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이 문장은 뭐예요? 다음 투부정사제 다음 여기에 전부 다 투부정사 전부 다 to do to catch, to lose, to watch, to see, to answer 전부 다 to 뒤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전부 다 투부정사고 투부정사 중에서 뭐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야 지금 무슨 적용법 중에 의도가 아닌 걸 고르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진, 에이미 ran to catch the school bus. 뭔 소리고?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에이미가 뛰어갔던 의도죠. 의도. 뛰어갔던 의도. 계속해서 승빈 he jogged every day to lose weight. 계속 그는 매일 조깅했다. 세대기 위해서. 오케이. 마찬가지 의도고요. 계속해서 I took up the glove to wash my hands. 뭔 소리고? 그렇죠. 난 장갑 벗었다. 손 씻기 위해서 의도고요. 장갑 벗은 의도, 매일 조깅한 의도, 에이미가 뛰어갔던 의도. Okay, we were surprised. 우리가 뭐 했다? 놀랐다. To see the big spider. 커다란 거미를 봐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종종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 중에서도 뭐다? 됐습니까? Surprised, pleased. happy, sad 이런 것들 shocked 전부 감정이죠. 그 다음에 she stopped the car 그녀가 그 차를 뭐 했다? 멈췄다. to answer her phone 그녀의 전화를 받기 위하여 됐습니까? 차를 멈춘 의도죠. 그래서 나머지 전부 다 in order to answer her phone in order to wash your hands my hand 뭐 이렇게 in order to 다 넣을 수 있는 4번만 부사적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라서 나머지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도 in order to나 so as to는 쓸 수가 없다. 그 다음 계속해서 20번 문제 어법상 옳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이번 이런 문제는 맞는지 틀린지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얘기하고 틀렸다면 바르게 고쳐서 읽고 뭔 소린지 해석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문제 푸는 방법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 A 맞아 틀려?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쳤으면 돼요? 응? 오케이. Okay, 승빈 어떻게 맞아 틀려? 어떻게 고쳤으면 돼? It's to it
nothing. 그쵸? It's to eat nothing. 뭔 소리예요? 어, 해석. 'It's to eat nothing. 그것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다. 뭐 이런 건가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는 진 맞았어? 틀렸어? 틀렸습니까? 그럼 바르게 고치면 She needs practice to play the violin. 이렇게 고쳐야 되고 해석은? 는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지민 해석. 아 참 맞아 틀려. 오케이. 해석은 나의 문제를 패스했다? 오케이. 해석이 좀 희한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D 해석. 아 맞아 맞아 틀려. 맞았다. 해석. 나의 남자 동생은 돈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부분이 to 부정사구고 명형부 중에 뭐고? 그러면 하는 일은 무슨 어? 목적어. 그러면 플레잉 돼 안 돼? 돼요. 오케이. 정확하게 잘 분석하셨고요. 해석도 정확하네요. 계속해서 E. I went to the library for borrow some books. 맞아 틀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 고민. 틀렸다. 그럼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해석이 뭘까요? 그럼 어디를 고쳐야 되겠어? 응?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오케이. It isn't easy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뭔 소리고? 아 일단 맞아 틀려? 맞아. 맞다.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명형부 중에 뭐고? 명사고 하는 일은 뭐? 주어 정확하게 잘 해석하고 잘 분석하셨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ere is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 there is 뭔가 있다고 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here is to in nothing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얘기하는 거야.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s nothing to eat. There's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to eat은 명형부 중에 뭐겠어요? 승빈?
There's nothing to eat. 먹을 게 없다. Myeonghyeong bujuge mogetta? Jo inje nunchi chel jaedo jaetjo. Nothing은 nothing인데 어떤 nothing? 먹을 nothing이 존재한다. 있다 그랬는데 nothing이니까 없다가 되는 거지 우리말 해석으로. 먹을 게 없다. 어떤 게 없다고? 어떤 게 없다고? 어떤 게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해석하면 그녀는 이 말이겠죠. 그쵸? 더 바이올린만 보면 플레이를 넣고 싶나요? 바이올린만 보면 피아노만 보면 플레이를 넣고 싶습니까? 바이올린 연습하다가 뭐예요? 바이올린 연습하다? Practice the violin. 그럼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To practice the violin 아니면 practicing the violin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needs는 누구처럼이니까? want처럼이니까 여기다 살포시 뭘로 주면 돼? She needs to practice the violin.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to practice the violin 이번에 명형부 중에서 지민아 뭐야? to practice the violin은 명형부 중에 명사조형법에 무슨 어 하고 있어? 그렇죠. 목적어 하고 있죠.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가진다. 목적어로 가진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에 C. My wish is to pass my exam. 그래서 wish가 동사로서는 뭐예요? 소망하다죠. 근데 여기는 명사로 쓰였잖아. 그럼 뭐겠어? 소망이죠. 그럼 나의 바램은, 나의 소망은 그렇죠. 그러니까 to pass my exam은 명형부 중에 뭐고? 명사고. 이제 지민이한테 물어봐야지. 무슨 어로 사용됐어?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의 타율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XOX죠 지금. 보어죠. 보어. 것이다. 한번 틀리고 맞췄다가 다시 또 틀리시네요.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내 바람은 내 시험 통과하는 것이다. What is your wish? 오케이. 그 다음에 결국 이 일을 못 고쳤는데요. 그거 아니야? 내가 도서관 갔대죠. 그렇죠? 그럼 바로가 빌리단데 여기에 내가 도서관에 갖는 의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 뭐 하면 돼? to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표현을 for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냐? for를 써서 이래도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went 했는데 어디로 went 했냐면 to the library로. 그럼 책 몇 권 빌리다. borrow some books. 빌리는 것. 빌리는 것. borrowing some books. 빌리는 것을 위하여. for borrowing some books.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위해 도서관 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것을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동명사라고 하겠죠. 동명사. 근데 이게 아니라면 빌리다를 빌리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맞는 거? 동그라미 친 게 C, D, F인가요? C, D, F. 3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요새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거 배우고 나면.
계속해서 서술형 문제. 다음 월별 계획표를 보고 보기처럼 조건에 맞게 뭐 January 1월에 Go Skiing, February 2월에 Read Many Books, March 3월달에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April 4월에 Learn to Swim 하고 있네요. 그래서 1월달 계획을 써라. 보기가 뭐 1월달 계획을 쓰는데 Decide를 써서 I decided. 내가 뭐 했다? To go skiing. 스키 타러 가는 것을, 스키 타러 가기로 결정했다. In January. 1월달에. 그러면 2월달 계획을 쓰라고 했으니까, 플랜을 쓰라 했으니까, 오케이. N 하나 어디 갔니? I am planning to read many books in February. 이렇게 쓰면 되겠죠. N 하나 빠져서 틀렸네요. 또는 I plan to read many books in February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단순 현재 시제로 I plan to read 라든지 진행형 시제로 I am planning to read 라든지 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답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4월달 계획을 써라. want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 써라. 그럼 4월달에는 뭐 하고 싶다 그랬냐 하면은 수영 배우고 싶다. I want to learn to swim in April. 나는 원한다 to learn to swim 하는 것을 in April 4월달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뭐 다른 답이 뭐 있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answer all the questions is hard 가 승빈아 해석이 뭐야? 그렇죠. 모든 all the questions에 answer 하기는 is hard 하다. 그래서 it is hard 어렵다 to answer all the questions. 그래서 주어가 무지하게 길었는데 간단한 걸로 바꾼 진주어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다른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문장 만들기. I went to the post office. 내가 뭐 했답니까? 우체국에 갔죠? 그렇죠. I wanted to send a package. 패키지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포스트 오피스의 패키지니까 뭐겠어? 그래. 그래서 무엇을 뭐 했기 때문에 소포 보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to send a package. 뭐 to 부정사 두 개 보이죠. to the post office. 그래서 승빈아 요거 to 부정사의 명형부 중에 뭐야? 부사적용법이죠. 그쵸. 뭐에 대한 대답? 부사적용법이면 디테일하게 의도죠. 그쵸. 뭔 소리 합니까? 이게 무슨 to 부정사입니까? 낚으면 낚이는 대로. 나 나중에 한 10년 후에 승빈이한테 옥장만 팔러 꼭 가야 되겠어. 이게 무슨 투부정사입니까? 투부정 부사는 맞죠.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send a package. 진 투부정사의 명형부 to, 지금 I wanted to send a package에 있는 to send a package의 명형부 중에 뭐고? 명사제어법이고 무슨 제어법? 아이 참 뭐로 사 무슨 어? 목적어죠. I went to the post office to send a package.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은 to send a package가 있습니다. 승빈, 이건 무슨 정형법이야? 명형부 중에 형용사 정형법으로서 post office를 꾸며주고 있죠. 우체국인데 뭐 하기 위한 우표를 보내기 위한 무슨 형용사입니까? 형용사는 지민, to send a package, 명형부 중에 뭐고? 똑같은 거 썼으니까 명사적이겠죠, 뭐. 그쵸? 아닙니까? 그럼 뭔데요, 명형부 중에? 뭐라고? 부사? 그럼 부사적 용법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예요?
의도죠, 의도. 어디 간 의도야? 우체국에 간 의도죠. 뭐 때문에 갔다? 소포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똑같은 녀석,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명사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 did you want? 뭘 원했는데? 근데 여기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did you go to the post office? 우체국 왜 갔는데? 똑같이 생긴, 그래서 to,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갖고 있다고, to send a package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장 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뜻이 안정해진 말의 덩어리 to 부정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grandfather가 lived 하셨다. 몇 살 됐다? 101살 됐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형부 중에 제일 찾기 쉬운 부사고 그 중에 결과다. 예? 101살이 되었다. 오케이.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필요했다. 오케이. 시제가 과거니까 잘 했네요. 그가 필요했다. He needed 무엇을? Something warm to drink. 오케이. 그래서 to drink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형용사 용법이죠.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순주의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섞어서 something warm to drink, 따뜻한 마실 거리. 그 다음 6번과 7번, 6번 7번 문제 먼저 A, B, C, D, E 중에서 쓰임이 같은 거 해놓고 전부 다 to do에다가 밑줄 꺼놨으니까 무슨 명형부 중에 무엇이며 그 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뭔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윗글에 어딘가 틀린 데가 있으니까 고쳐 쓰라고 하고 있네요. 하나하나 끊어 읽기를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되는 거네요. Today is Sunday. 오늘은 일요일인데 Emily has a lot of things to do. 에밀리 할 일이 많대죠. 그러면 to do 분석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to do는 무슨 명형부 중에 뭐고? 아, 얘한테 물어봤잖아. 오케이. 형용사 제어법이죠. 오케이. 뻔합니다. thing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에밀리는 어떤 things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야 할, to do 할 things를, a lot of 한 things를 가지고 있다. a lot of도. 그래서 지민아,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오케이.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그쵸. things니까 much things죠. 그쵸? Emily has many things to do. many books잖아. 도대체 몇 번 해야 됩니까? Emily는 할 일이 많다. first, she needs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뭔 소리예요? 해석은 먼저? 먼저? 그녀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교회, 일찍 교회를 가는 것. 아침에 일찍 교회 가는 것. 그래서 얘는 명형부 중에 뭐야? 명사 중. 그러면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예요? 뭐? 오케이. 그녀는 교회 가는 것이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교회 가는 것이네요. 그래서 뭐? 목적어죠. need든 누구처럼. want처럼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만 가진다니까. 계속해서 지인이 해석할 차례. Then she will go fishing with her parents.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틀린 게 이거랑 이거죠. 그때가 아니고요. 그런 다음. 어? 아침 일찍 교회 갔다 온 다음, after that. 그 다음에 parents가 아빠가 아니고 부모님이죠. 그런 다음, 뭐 한 다음. 그러니까 then은 뭐 대신 왔다. after she went to church 대신 왔습니다. 그녀가 교회 갔다 온 다음에 she will go fishing with her parents. 부모님과 함께 낚시하러 갈 것이다. 그 다음 지민이 해석할 차례. They like to fish a lot. 많은 물고기 잡는 것은? 지금 이제 a lot을 a lot of처럼 해석하고 있어. thanks a lot이 뭐야? thanks a lot? 많이
월라시 무슨 뜻이야? 물고기가 앉아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to fish 명형부 중에 뭐예요? 명사정법. 그럼 fish가 물고기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동사로서 물고기. 낚시하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들이 좋아하는데 무엇을 낚시하는 것을 어찌 많이. 그들은 낚시하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 됐습니까? 뭐 많은 물고기 잡는 그런 식으로 뜻이 조금씩 달라지잖아.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냐?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면 단어만 가지고. 그리고 틀리기 딱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승빈이 해석할 차례. They should bring something to eat. 그들은 해야만 합니다. 먹을 어떤 것을 가져오니까. 예, 그들은 가져와. 저랑 같이 계속해서 끊어있기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가져와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요. 그들은 해야만 한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들은 해야만 한다.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to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은 가져와야만 한다. 응? 그러면 to 부정사 명형부 중에 뭐예요? 형용사정법 이제 알 때도 됐죠. 됐습니까? 그들은 먹을 뭔가를 챙겨가야만 한다. 그 다음에 they decide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오케이. 뭔 소리예요?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틀린 게 바로 여기다가 to를 넣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to go shopping은 명형부 중에 뭐고 to buy things는 명형부 중에 뭐고 to eat and drink는 명형부 중에 뭔지. 이 문장 to 부정사가 세 개나 들어있네요. 오케이. 먼저 to go shopping은 명형부 중에 뭐예요? 명사형법은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 다음에 to buy things는 명형부 중에 뭐예요? 뭘까요? 부사 왜? 그렇죠. 의도죠. 의도. 그러니까 얘 네 해석이 좀 어색한 거죠.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게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라는 걸 안다면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쇼핑하러 가는 것을 왜? things를 사기 위하여. 그러면 to eat and drink는 명형부 중에 뭐야? 띵스는 띵스인데 뭐할 띵스? 먹고 마실 띵스. 얘는 형용사죠. to buy things는 부사로서 의도고요. 그들은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는데? to go shopping 하는 것을.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먹고 마실 것을 구입하려고 사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They hope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그들이 뭐 한다? 무엇을 잡는 것을. 언제? 오늘.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hope의 목적어. hope는 그러면 catching 됩니까? 안 되죠. want처럼이니까. 그 다음에 Emily wants to be back home before 6 o'clock. Emily가 뭐 한다? To be back home. 그래서 뭐고 명사고 하는 일은 want의 목적어. Before 6, 6시 전에 되돌아오기를 원한다. She wants, 원한다. 무엇을? Her favorite show.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쇼를 보는 것을. 언제? 저녁 때. 됐습니까? 저녁에 뭐 있겠죠 뭐. 예능 프로그램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to 부정사에 또 명사고 하는 일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복잡하네. 그러면 형용사, 형용사 오 A하고 D가 같네요. 나머지는 to fish는 명사였고 to go는 명사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뭐 A하고 같은 건 형용사로 한 거에 명사니까 아니고 C 명사니까 아니고 D 형용사니까 A하고 D 그 다음에 E는 명사 목적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한 덩어리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적인 것들 쭉 모아놔야 되겠네요. 명사적인 것들 B하고 그 다음에 C하고 그 다음에 E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것끼리 형용사적인 거 두 개와 명사적인 거 두 개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풀어봤습니다. decide 뒤에 쇼핑하러 가다를 결정하다 라고 써놨기 때문에 가는 것을 what에 대한 대답 명사적용법 목적으로서 to do만을 좋아하는 decide 뒤에 와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파트 어땠나요? 어려운데 싫었다. 몇 개인지 이건 왜 타이밍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하이라이트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현재분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아, 아까 봤고요. 얘는 왜? 5번 뭐 어쩌지? 이게 니꺼였나? 다 틀렸어요. 너 K라고 했었어. 오우. 네, 그 다음에 얘는 왜? 뭘 뭐가 어려운데 어느 부분이 어려운데 몇 번이 ABCD 먹기 위하여로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르고 했었나요? 몇 번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의도로 나타내요. 얘는 왜? 13번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전부 뭐 그동안 풀어오던 거하고 좀 다르게 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동명사 파트 시험 문장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수업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풀이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포커스 63 문제 풀 차례네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종류 파트는 이미 했는 것들 명령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령문은 빨리 지나간다 했습니다. 나머지 아직 안 한 거 감탄문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 선택의문 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거고요. 부정의문문 뭐 살짝만 설명드리면 됩니다. 문제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문 설명할 때 명령문은 유가 생략된 문장이다. 그래서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된다. 물론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 부분에 please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명령문이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하지 말라는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do the dishes for your mother. 뭐 해라. 왜 때문에 엄마를 위해 설거지해라. 그래서 일어서세요. Stand up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끄세요. Your cell phone. Turn your cell phone off 되나? Turn your cell phone off 됩니까? 되죠. 왜 됩니까? 그렇죠. 이어 동사니까. 오케이. 얘 안만 길어봤자 이실 때는 어떻게만 가능하죠? Turn it off 밖에 안 되고요. 다리 사이에 낀 가야만 되죠. Turn it off 밖에 안 된다. 그거 꺼. 그 다음에 뭐 반 친구들한테 좀 잘 대해주라고 하는 거네요. 반 친구들한테 잘 대해줘라. Your classmate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be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Be nice to your classmate. 반 친구들한테 좀 잘해주렴. 그 다음에 여기다 네 이름 써라. Your name here. Right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오븐을 만지지 마라. The hot oven. Don't touch. Don't 뒤에 동사 원형하면 하지 마라 명령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시오. Be quiet in the library. 이거 quiet가 뜻이 뭐니까? 조용한이란 형용사니까 조용하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야지 무슨 문이 완성된다? 명령문이 완성되고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quiet 말고 quiet의 뜻은 뭐고? 꽤 상당히 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pretty 됐습니까? Pretty cold today, right?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The trash on the floor. 그렇죠. Don't drop the trash. Drop은 조금 원어민들이 듣기엔 좀 어색해 보입니다. Don't throw가 맞을 것 같아요. Don't throw the trash on the floor. 뭐 drop 쓴다고 해서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요. 원어민들이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Don't throw the trash on the floor. 그래서 어쨌든 throw든 drop이든 전부 다 동사고 don't 뒤에 동사 원형해서 하지 마라 명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두려워하다가 뭐예요? Be afraid of죠. 그렇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don't be afraid of the dog.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Don't afraid of dog 이 짓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Afraid는 형용사니까 꼭 동사를 만들어야지 명령문이 된다라는 거. Don't afraid of가 아니고 Don't be afraid of입니다. 오케이. 명령문 시작할 때 얘기했죠. 비동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칸이 이렇게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칸이 있어요. 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실수로 Don't afraid of를 썼더라도 여기 뭐지? 왜 안 맞지? 아 비구나. 근데 칸이 그냥 이렇게 쭉 한 칸으로 돼 있으면 학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죠. B를 빼먹기가 딱 좋단 말입니다. Don't be afraid of 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손 씻어라. 그렇죠. Wash your hand 하면 손 씻기가 이렇게 씻기가 어렵잖아요. 됐습니까?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형.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넣다라는 수건은 외웠죠? 어디 for. 그러면 수업에 넣지 마라. For the class. 어떤 특정한 수업에 넣지 말라고 얘기할 거니까 뭘 써주는 게 좋겠다? The를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be가 꼭 있어야 되는 거. Don't late for가 아니고 Don't be late for, Don't be afraid of, Don't be late for. be가 있어야 되는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명령문 별거 아닙니다. Let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Le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우리 같이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하지 말자 하고 싶으면 Let's not do. Let's do. Let's not do. Let's do. Let's not do 하면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Let's do. Let's not do. 우리 하자. 우리 하지 말자.
Let's have lunch together. 같이 점심 먹자. Let's not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지 말자.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내리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같은 표현이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오 그렇죠.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하고 반드시 끝에는 해야 되겠죠.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Let's have lunch together. 또 같은 표현. 왜 맞다가 틀립니까? Why 이게 let's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Let us의 줄임말이야 이건. 그러면 us는 뭐의 무슨 격이니까 we의 목적격이니까 why don't you가 아니고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이것도 똑같이 물음표.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또 같은 거. 그렇죠. How about have lunch together? 맞죠? 마침표. How about 아 마침표 해야 됩니까? 아. How about have lunch together? 아, how about having? 그렇죠. 한 놈밖에 없어. 응? 이거 뭐 할 때 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동명사. 예, 뭐라 그랬어? 전치사. 그래서 뭐뭐, 그래, 뭐, 말씀 의미로 하면 뭐뭐 하는 것 어때죠? 뭐뭐 하다 어때가 아니라니까요. How about it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어때?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How about having lunch? What about having lunch together? Let's have lunch together.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서 돼? Let's not go for a walk는 같은 표현은 Shan't we go for a walk 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잘 안 써요. Shan't we go for a walk? Shall not 줄여주면 Shall not 줄여주면 shan't입니다. Shan't S-H-A-N apostrophe T Shan't we?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랍니다. 오케이. Shan't we? 그래서 이제 뭐 하자고 했을 때 어 그래 하자가 Let's Yes let's do it 뭐 이런 것들 뭐 do it 빼버리고 Yes let's 이럴 수도 있고 Okay sure that's a good idea sounds good 이런 것도 있죠. 뭐 못 썼나요? 그 다음에 뭐 거절하는 거 거절하는 건 No let's not 아니야 하지 말자 I'm sorry but I can't I'm afraid I can't 이런 거 있죠. 이거 저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1학년 대화 파트에서 다 나온 건데 그치? I'm afraid I can't 뭐 여기는 but 안 씁니다. I'm afraid I can't I'm sorry but I can't No let's not 이 거절하는 거 동의하는 거다. 이것도 전부 대화 파트에 주로 나올 만한 거지 뭐 문법 파트에 나올 만한 건 아니에요. Situation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min이고요 얘는 in이고요 얘는 bin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min이고요 얘는 bin이고요 뭐게요? 해석 쓰기 됐습니까? 됐습니까? 해석 쓰라고 해서 민이 뭐겠어? 지민 지인 승빈 됐습니까? 뭐 그래서 시츄에이션 해석과 답 쓴 것 해석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조사해 볼 만한 건 별로 없네요. 오케이
다음에 11시에 만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예?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업 올려놓은 거 꼭 보세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우산 펴자. 11시 만나자. 우리 여기서 수영하지 말자. 하지 말자네요. 현장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해석이 다 있다, 그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밤에는 외식하지 말자. 오케이. 오늘 밤에가 뭔진 영어 다 알겠지, 설마. 그 다음에 감탄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설명할 건 좀 많고 뭐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다 앞에서 설명했잖아. 그쵸.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안 갔다 왔구나 우리 지민이. 해석 좀 똑바로 해, 똑바로 하지더라. 단어도 액시던트도 모르고.